네, 안녕하세요. 꽃선비 열애사에서 윤단호 역을 맡은 신예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단호라는 아이는 외강, 내강인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화원을 지키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어떠한 것도 겁 없이 달려드는 그런 씩씩하고 담대한 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이화원은 비록 각지에서 다양한 친구들이 모여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정말 같은 피가 아닌가 싶을 만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기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그런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고 또 무엇보다 제가 하는 요리가 참 맛있어서 함께 묵는 우리 선비님들께서 이화원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화원에 오면 살이 빠질 수 없는 그런 건강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단호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요. 이 아이는 어디에 가도 살아남을 것이고 어디에 가도 사랑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정말 가진 매력도 많고 당당하고 강한 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함께 단호를 응원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감을 받은 캐릭터를 제가 찾지는 않았고요. 뭔가 저만의 단호를 만들어 나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단호라는 캐릭터도 처음 만나지만 사극이라는 장르도 처음 해보기 때문에 처음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보다 가장 치열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대사 하나하나, 장면 하나하나, 뭐 상대의 반응 이런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찾아 나가려고 했었고 또 촬영하는 중간중간에 함께 해주시는 선배님들께 많은 조언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단호를 찾아 나갔던 것 같은데 이렇게 준비하는 모든 저의 과정 속의 모습들이 단호의 삶과 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새 오라버니죠? 강훈, 정건주, 려운 이 새 배우는 평소에 각자 가지고 있는 매력도 다른데 그간에서 만들어진 배역의 매력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함께 연기할 때마다 조금은 저의 텐션도 각 인물마다 달랐고 또 제가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뭔가 반응하고 리액션하는 것에도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인물마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또래들과 함께 만들어내는 그 시너지 효과도 컸던 것 같고요. 오히려 현장도 더 밝고 신나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화와 촬영을 할 때는 제가 큰 걱정 없이 부담감 없이 촬영을 임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유화랑 있을 때는 조금 마음이 편안했고요. 시얼 오라버니와 있을 때는 그냥 텐션 자체가 올라갔어요. 뭔가 진짜 친오빠, 동네 친구 이런 느낌이어서 연기하는 동안 가장 많은 재미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 또 강산과 촬영을 할 때는 제 안에 있는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해낼 수도 있었고 또 이 친구와의 많고 많은 사건과 그 상황 속에서 둘이 더 의지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도 더 장난도 치고 아 나 좀 챙겨라 이러면서 그런 현장의 분위기도 더 만들어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어떠한 선택이나 뭐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저의 의견을 먼저 물어봐주기도 하고 배려도 많이 해주고 아유 든든합니다 이렇게 이런 새 오라버니가 있다면 세상 두려울 게 없죠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단호가 평소에 저의 모습과 싱크로율이 어느 정도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단호를 하는 내내 항상 기분이 좋았어요. 텐션도 많이 좋았고 또 집에서는 조용히 있어도 촬영장을 들어가는 순간 기분도 무척 좋아지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힘들었다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좋은 영향력을 줬던 것 같고요. 저는 저의 인물도 참 좋았지만 같이 연기하는 다른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서도
그 상황이 너무 슬프고 또 뭔가 마음 아파서 덩달아 같이 눈물 나고 또 마음 화도 나고 그런 걸 함께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사극을 한다고 하면 주위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아 어렵겠다 라고들 많이 말씀하세요. 하지만 저희 드라마는 그렇지 않다는 거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뭔가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막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 한 번 이 작품에 쉽게 빠졌다가 파고들어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게 저희 드라마의 매력이다 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드라마가 인물들의 캐릭터도 확실하고 각자의 처한 상황, 뭐 서사도 확실하게 더 많이 드러내는 작품이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꽃선비 열애사를 기다려주시는 많은 해외 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한국의 아름다움과 저희가 만들어낸 귀한 작품을 함께 즐겨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저희도 감동이고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거에 정말 즐거움과 두 번, 세 번 더 보게끔 만들도록 저희가 끝까지 열심히 할 테니까요. 막화까지 18화까지 진심으로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